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를 이끌어온 김상규 감사원 감사위원이 4년간의 감사위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상규 회장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전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4년간 많은 걸 얻었다면서 개인적으로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직을 맡게 된 것도 감사원 불자들의 도움 때문이라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35년간 공직을 수행해온 소회에 대해 개인적으로 수행의 길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직을 제대로만 하면 공덕이 무한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그런 감사를 한다면, 여러분 바로 이 자체가 해탈의 길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옳은 일을 하다 보면, 종교하는 분들은 좀 그런 말을 많이 하겠는데, 아주 묘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깊은 불심을 갖고 여러 직원들을 잘 이해하시고 또 감싸주시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힘을 줬다면서 무거운 공직의 짐을 벗고 큰 뜻을 이루시는 앞날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상규 회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과 조달청장을 역임한 재정, 경제 분야 전문가로 2016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해왔습니다.